후지필름 XM1의 AF 성능을 간단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경은 실내 형광등 조명 상태이고요. 지금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와 중간 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반복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AF를 한번 살펴보시고 있겠습니다. 새로운 XC150mm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포커스 렌즈가 확실히 더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래 XF 렌즈보다 훨씬 더 빠른 AF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점에 연속적으로 AF 실시할 때 어울 현상은 완전히 아주 빨라졌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극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주간 환경에서는 좀더 쾌적하겠고요. 연속 AF가 중요한 스포츠 촬영이나 이런 환경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초점 모드는 A를 선택을 사용한 상태인데요. 기능을 통해서 다섯 단계까지 포커스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고요. 오토 에이리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노우 촬영, 연속 AF 추적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AF의 속도 자체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